나는 솔로 22기 영식 결국 고소를 진행한다고 해서 장안의 화제입니다. 22기 영식은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일부 유튜버 및 사이트 개재자들에 대한 법적 소송 예정, 초상권 침해 및 가족 비방 관련 컨텐츠 관련 마지막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방송에 나간 저에 대한 시청자들의 비판 또한 시청자의 권리라고 생각한다. 저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반성하며 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있다. 그러나 사람은 정도라는 것이 존재한다. 최소한의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게 있다. 제 사진 혹은 누가 봐도 제 얼굴임이 드러나는 사진 편집본을 메인으로 삼고 인격 비난과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억측성 비판은 삼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극적인 컨텐츠를 만들어서 많은 구독과 그에 따른 수익 창출을 하고 싶어 하시는 일부 유튜버님들 마음은 이해한다. 계속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그것도 적당히 선을 지켜야 한다. 무대응으로 가려고 했으나 가족 비난까지 보여지는 마당에 더 이상 참지 못하여 이렇게 당부드린다 라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남겼어요. 해당 글은 컨텐츠 창작자님들에게 드리는 내용이며 유튜브 시청자님 포함 댓글이나 DM 보내시는 분들은 해당되지 않다는 점 말씀드린다. 자, 그리고 순자도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낳고 신생아실 1일도 안 돼서 보고 싶은데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 첫째 담당 원장님과 얘기 후 많이 움직여야 회복되니까 부지런히 움직이고 애기 예방접종 잘 받으러 오라는 말씀만 주셨다. 둘째 담당 선생님은 첫째 낳을 때 담당쌤 옆에 계셨던 분인데 에피소드 다 풀기에는 이야기가 길어진다. 조리원 안 갔다. 첫째, 둘째 다 모유로만 키웠어도 며느리한테 보낼 아이들이고 전 저의 짝꿍이 필요해 짝꿍 찾으러 출연 결심한 것. 아이들 관련하여 악플 달고 하시면 정말 화가 난다. 자중 부탁드리고 저와 같은 입장이신 분들 소통이 더욱 활발하길 바란다. 라고 올렸습니다. 현재 댓글 반응은 낯설 영상 댓글에 애들 욕 깃더라. 이건 선 넘었지. 단박씨 당신의 말이 맞아요.